안 봐도 괜찮은데 봐줄 거죠? 이날은 매드맥스 퓨리오사를 봤습니다. 아니구나.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봤습니다. 우선 엔딩 크레딧 기다리지 마세요. 끝까지 기다리면 약간 허탈할 수 있어요. 매드맥스 5편을 암시하는 씬이 1초 정도 나오고 끝나요. 원래 엔딩 크레딧 보는 거 좋아하면 끝까지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끝나자마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저는 연남에 가서 4DX로 봤어요. 이 4D 효과는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연남점이 약했던 건지 영화 자체가 약하게 설계된 건진 모르겠어요.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그냥 많이 부족했어요. 솔직히 전 큰 거 안 바라고 마리오 카트처럼 막 부하 꺾고 흔들어져 끼는 거 기대했거든요. 아, 다른 영화랑 비교하면 이 고질라나 범죄도시 정도로 때려주는 느낌을 원했는데 등짝이요. 아쉽네요. 퓨리오사는 이 기존 매드맥스 시리즈의 프리퀄이에요. 제목 그대로 맥스의 짱친인 퓨리오사가 주인공이죠. 아, 분노의 도로가 9년 전 영화라 퓨리오사 배역이 샤넬리즈 늦나도 근 50세거든요. 이게 프리퀄이라 퓨리오사 잼민 버전 연기가 힘들어요. 50세로 어떻게 연기를 해. 그래서 세쿠시하고 귀여운 안냐 누나가 퓨리오사 맡았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작년 2023년에 재밌게 봤던 슈퍼마리오 영화 있잖아요. 피치공주요? 네. 피치공주 성우도 하고, 퀸스 갬빗 주인공으로도 유명하죠.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유부녀니까 혼내지 마세요. 여기 보이죠? 여기. 귀여운 외모랑 다르게 유부녀예요. 아, 어림없죠? 우리에게 그런 건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영화가 9년 만에 나온 후속작 겸 프리퀄이다 보니까 이전 영화랑 꼬인 설정들이 꽤 많아요. 일단 퓨리오사라는 캐릭터가 구원을 위해 싸워나가는 뭐 그런 캐릭터거든요. 봐볼까요? 어디지? 어릴 때 납치된 거예요. 일단 퓨리오사라는 캐릭터가 구원을 위해 싸워나가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강인한 여성상이었어요. 분노의 도로에서는. 프리퀄에서도 강인한 여성상은 맞지만 구원보다는 복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분노를 쌓아온 미친년이에요. 진짜 퓨리라는 이름값 하더라고요. 이게 청소년 퓨리오사. 이게 잼민 버전. 이게 AI 기술로 안티에이징까지 해가지고 합성한 거래요. 이 어린 시절에 이 임무탄, 얘가 아니라 임무탄이 원래 납치당했다는 설정이었는데 여기서 바뀌었어요. 디멘투스한테 납치당했더라고요. 이게 되게 크게 바뀌었어요. 토르가 아니고 디멘투스의 부하에게 납치당하고 엄마는 산채로 고문당하다가 죽어요. 이 푸유의 땅이 어디인지 끝까지 비밀도 숨겼고요. 이 비밀을 말했어도 죽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이 디멘투스가 굉장히 미친놈으로 나오거든요. 아, 바람신까지는 아니고 이 조금만 고구마 신인데 여기 이거 보이죠? 이게 엄마가 잼민이 퓨리오사 구하러 온 장면이에요. 퓨리오사의 엄마가 잼민이 퓨리오사 목숨 걸고 탈출을 시키는 건 성공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잼민이 퓨리오사가 엄마 구하겠다고 돌아와요. 어? 눈앞에서 엄마가 죽는 걸 보면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거 봐, 미쳤어. 말은 노예인데 특별히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디멘투스의 정신적 피난처가 되어줘요. 이거 스포일러라서 어떤 건지는 얘기 안 할게요. 디멘투스가 갯돌아이 빌런이지만 아무튼 암울한 과거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되게 입체적인 빌런이에요. 그리고 또 뭐, 아, 이거 퓨리오사 8 보면은 퓨리오사가 두 팔이 다 멀쩡해요. 어디있지? 여긴 없나? 퓨리오사가 두 팔이 멀쩡한데 이 영화 내내 두 팔 멀쩡한 퓨리오사를 보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이에요.
영화 끝나기 대충 30분 전쯤에 팔을 스스로 잘라버려요. 이 구 설정상으로는 임모탄이 퓨리오사의 팔을 잘랐지만 이 프리퀄에서는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퓨리오사가 위기 탈출 넘버원 찍으면서 팔을 셀프로 절단해요. 일단 19세 영화가 아니어가지고 소우처럼 막 생고기 톱질하거나 뭐 몸통 빵 터지는 장면이나 뭐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잘린 부위나 갈려나간 묘사는 꽤 나와요. 19금만 아닌 거지 잔인한 거는 뭐 매 한 가지예요. 여기에 퓨리오사 선생님이 여기 이 씬 원래는 시바지 역할로 임모탄에게 키잡당할 운명으로 뭐 불임 여성이라 쫓겨나고 칼바지로 쓰이는 그런 설정이었거든요. 임모탄 이 새끼 완전 로리콤이에요. 이게 변태 새끼야 이거. 칼바지였던 밑바닥 인생이 대장군까지 떡상하는 스토리였어요. 분노의 질주에서. 분노의 질주 말고 분노의 도로에서는 완전 이 세계 양판 소설 주인공 설정이었잖아요. 프리퀄에서는 이 디멘투스랑 임모탄의 거래 조건으로 양도 받아요. 딜. 뭐 여기서도 키잡 운명인 건 똑같지만 어찌저찌 보세요. 탈출에 성공해서 머리카락도 밀어버리고 임모탄의 군대에 숨어가지고 병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보이죠? 이거 봐봐, 두 팔 멀쩡하잖아요. 되게 어색하다니까. 솔직히 막 엄청나게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저는 평론가 점수 높은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액션 영화임에도 감독이 워낙 레전드라서 평론가들이 눈치껏 점수 높게 줬더라고요. 이게 왜 소신껏 말 못하겠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직업이니까 그러지. 나도 만약에 이렇게 야부리 털고 돈 벌리면 구라칠 거예요. 존나 재밌어. 구라칠 거예요. 이게 그 평론가들 별 5개 뭐 이거를 1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9점에 8점에 뭐 7점도 있고 제가 한 명 봤는데 6점인 분이 있었어요. 평점. 이 사람이 자기 밥그릇 안 놓치면서 소신껏 말한 평론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마지막 양심 평론가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분노의 도로랑 비교해서 웅장함도 부족하고 처절한 묘소가 덜해요. 이게 다야. 후속작 나오기까지 9년이나 걸렸는데 이거는 솔직히 연출이 맹해요. 순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다야. 봐봐, 의수. 이게 끝판 한 30분쯤에 팔 절단해서 그래요. 이 대규모 액션씬이 없어서 솔직히 아쉬워요. 거의 마지막에 이 황야의 40일 전쟁은 다 규모가 큰 씬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뭉텅이로 다 스킵치고 퓨리오사가 디멘투스 참교육하러 가요. 분노의 도로 같은 대규모 액션씬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 불질 날리는 기타맨 있잖아요. 걔도 안 나오고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기대감이 없어야 볼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굳이 4DX 보지 마세요. 특별관에서 볼 거면은 스크린X나 IMAX로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걸 추천합니다. 리뷰 끝! 안녕! Do you find him?